자, 한국 경제의 성장 특징을 좀 같이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한국의 성장과 관련해서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압축 성장이죠. 이른바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compressed growth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적으로 이제 선진국이 산업혁명 이래 영국의 사례 또는 독일과 미국의 사례 이런 사례를 보게 되면 이게 보통 이제 100년 이상 이렇게 경제 발전의 시기를 거치게 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요 시기까지죠. 얼마가 걸렸죠? 70년에서 90, 5, 6년이니까 대체로 20년의 성장, 길게 잡으면 30년 정도의 시간에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던지죠. 왜 그랬던 걸까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정부의 집단 행동의 메커니즘으로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가 가진 매우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기 이전에도 우리는 정부의 정책은 상당히 시장 친화적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정부의 많은 기능이 시장 기능에 의존하면서 움직여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반드시 시장일 필요도 없고 경쟁 친화적 정책이었다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장 또는 경쟁 친화적 정책이었다고 이렇게 부르면 될것 같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상징어가 바로요, 발전 국가고요. 발전 국가. 발전 국가라고 하는데요. 발전하다고 할때 발전과 국가 할때 국가. 이거는 한국의 독특한 특징이기 때문에 이걸 한자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요 시장 친화 또는 경쟁 친화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라고 얘기하는데요. 과거에 한국을 이렇게 분석해왔던 많은 그 서구의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은 시장 때문에 가능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부문 또는 시장 유인, 자유무역, 이런 키워드들이 한국을 설명하는 주요 단어들이었죠. 다 자유시장,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중심론이 맹위를 떨쳤는데요. 그게 주류 경제학에서 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의외로 이제 선택적 정부 개입이 이게 많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견에 이제 반론이 제기되다 보니까 1993년에 세계은행이 그 의견을 수용을 해서 단어를 살짝 바꿉니다. 시장 또는 경쟁 친화, 시장 친화론을 이렇게 딱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용했던 정책이 두 가지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기반 정책이라고 해서 이른바 앞에서 얘기했던 요 시장 중심론적 견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선택적 개입 정책을 슬쩍 끼워 놓습니다. 요두 가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시장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기반 정책이 사용되었다. 그게 기본 여건이 되었고 그 외에 이제 뭐 저금리 금융화합이라든가 강제대출이라든가 신용통제라든가 이제 온갖 종류의 정부 개입 그리고 뭐 수출산업 육성이라든가 중화학공업 육성이라든가 뭐 이런 특정 산업을 선택적으로 육성하는 선택적 개입 정책이 함께 사용되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때 이제 한국이 선택적 개입 정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산업을 지원할 것이냐에 있어서 시장과 경쟁의 규율을 받도록 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업체들을 지원을 하냐면 수출 경쟁, 최소한 수출 경쟁과 국내 경쟁을 극복한 기업들이 지원의 대상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이 수출 신용 자격이나 신용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갖게 되냐면 그냥 아무나 받는 민간 기업이라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수출 성과나 이런 거를 다 감시를 하죠. 그거에 기초해서 계속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되었다는 거죠. 단순히 정치적 커넥션만으로 또는 이런 인적 네트워크만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과 정책의 교류를 받았다. 뭐 요게 이제 예, 바로 시장 치란론의 주요 주장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전체를 예, 그랬을 때 중요한 게 그러면은 이제 어떤 기업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이 기업을 지원을 어떻게 하냐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정부 내에 존재해야지 민간 기업을 경쟁을 시키고 모니터링을 하고 지원을 하고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다시 말해서 시장과 경주의 규율이 작동하도록 성과를 감시하고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독특한 중간집권적 관료제가 바로 유효하게 작용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 1993년에 월드뱅크에서 이런 내용을 닮은 서적으로 이스트 에이션 미러클이라는 책을 출간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마켓 베이스드 컨테스트 베이스드라는 이제 그 주장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요 관련된 서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요. 이후에 이제 정부가 이렇게 개입해 왔는데요. 이런 정책이 서서히 바뀌어 갑니다. 그 바뀌어 간 배경은요. 이 대외 개방 압력이 우리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가 중진국의 상위 중진국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너네들 왜 계속 그렇게 게임의 규칙을 슬슬 비켜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 좀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런 압박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우리가 하위 중진국이었을 때 우리가 만든 제품이나 경쟁 상대와 우리가 상위 중진국으로 진입한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낼 제품과 경쟁 상대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위 중진국에 때 사용했던 정책을 계속 사용하기에는 역부적인 상황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역할에 있어서 거대한 전환이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세 가지 키워드가 바로 이제 그것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안정, 자율, 개방이라는 새로운 정부 역할이 생겨납니다. 이세 가지 키워드는 뭐냐? 이 안정은 뭐냐면요. 그 재정과 통화의 건전성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그 팽창시켰던 통화에 대해서도 긴축적인 태도를 취하고요.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아니요 경제 개발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팽창적인 재정 정책을 취해왔던 것을 건전화를 시켜버리고 하는 일이 대체로 1980년대에 발생하고요. 특히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뭐긴 시간이 흐르고 나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아주 전격적으로 강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인 이제 개방과 관련해서는요, 이미 이제 1980년대부터 시장 개방, 선진국의 압력에 의해서 대개방이 쭉 되다가 1990년에서 뭐들면 가트 11조 국을 만족시키는 국가로 이행을 해버리고요. 그랬다가 이제 OECD 가입을 1994년에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런저런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 자유화의 약속이 그때 많이 실행이 되고 비관세 장벽이 그때 많이 완화됩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그야말로 전면적인 자유화에 나서게 되죠. 전면적인 개방에 나서게 됐고요. 환율 제도만 하더라도 외환위기 이후에 완전 변동화 제도로 옮겨갔고 외국인 투자나 외환거래도 완전히 자유화를 해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율이라는 키워드가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정부 역할 축소하고 민간 주도 경제 운영으로 전환이 서서히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선택적 개입 정책은 크게 이렇게 위축이 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상품 시장이나 금융 시장이나 노동 시장이나 이런 주요 시장의 규제가 서서히 완화되어 가죠. 하지만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과거의 경제발전 초기에는 그 제도의 마련, 입법 조치 이런 거로에 주로 멈추었던 이 사회 정책을 좀더 본격적으로 그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던가, 또는 좀더 세밀한 정책을 만들어 낸다던가 해가지고 사회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갑니다. 다시 말해서 역량 확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계속 안전, 개방, 자유를 촉진하는 동시에 이 사회 정책을 동시에 지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의 쌍두마차가 같이 움직였던 게 우리 경제의 성장의 역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국가를, 우리의 정부를 특징 짓는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발전 국가론인데요. 이 발전 국가론은 아무래도, 요 하나가 거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강의, 별도의 시간으로 별도로 이제, 그것으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너무도 많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논의가 바로 이 경제 발전 국가론의 기초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의 우리도 한국의 정부를, 우리나라의 국가를 특징 짓는다면 이 발전 국가론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별도의 섹션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한국의 경제 성장의 주요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요. 계속 이제 더 나아가